여기도 능이 쏘는 거 아니에요? 야, 밑으로 밀어야 되지. 이거 왜 이렇게 말이야? 능이는 지금 얼마 해요, 키로당? 14만 원이에요. 14만 원. 14만 원. 아니, 롯데가 없어가지고. 쪼내야지. 왜 그렇게 많이 따왔대? 여기 크네. 야, 이렇게 따온다. 이 세기를 막 넣어갖고서 풀잎에 이렇게 이렇게 풀을 넣어갖고 푸사지니까 이렇게 따오는 거예요.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따가지고 내려와가지고 판매는 하는데 능이 키로당 14만 원. 아, 또 이건 좋습니다. 지금 송이는 어떻게 합니까? 15만 원. 능이는요? 여기는 능이가 15만 원, 16만 원. 송이가 좋다. 송이가 좋아서 그렇다. 아, 또 얘는 송이가 좋다. 참쏘리하고. 그 송이는 얼마입니까? 아, 키로당 35만 원. 요 송이가 키로당 35만 원. 근화농은 요리 주문하시면은 쌀이, 능이, 송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요 쌀이는 얼마예요? 요 쌀이는 얼마예요? 3만 원이요. 아, 요 쌀이는 3만 원. 지금 햇빛 때문에. 예. 송이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전화번호로 주문하시면 배달 택배 보내주시죠. 예. 아, 예. 쌀이 좋습니다. 지금 다른 가게에는 능이가 키로당 14만 원, 송이가 좋은 것은 15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한 곳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산 버섯을 팔고 있고, 자, 여기에도 표고, 능이, 쌀이, 노란 쌀이, 송이까지 다 있습니다. 송이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저거요? 예. 13만 원. 저것도 한 24만 원 1kg야. 24만 원. 능이는 지금 어떻게 해요? 능이는 14만 원. 전화 주문하시면 택배로 보내주시죠. 예, 보내주세요. 전화번호가 743-3999. 요리 주문하시면은 요 송이, 쌀이, 능이 뭐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산 버섯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은 그 전화로 하셔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지역에 뭐가 나는지 한번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 오늘도 원래는 비가 온다 하고 했는데, 자, 비가 올 때는 올 값이라도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능이를 한번 보고 송이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제 우리 지역에도 능이가 올라왔는지 한번 천천히 둘러볼게요. 연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산에 왔으면 완전히 잊었듯이 다 잡아놨습니다. 이야, 쌀이다, 쌀이. 이야, 저 쌀이 한번 보세요. 이제 막 흰쌀이가, 야, 이제 막 흰쌀이가 나고 있습니다. 야, 상태 좋습니다.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저 위에 뭔가 엄청 보이거든요. 아, 요거는, 오, 괜찮다. 와, 이것도 좋습니다. 하얀 쌀이.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얘도 있다.
자, 이거 좀 보세요. 자, 여도 있다. 자, 요렇게 요 밑에도 있고 요 밑에 여도 있고. 자,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또 이거는 싸리가 났는데 따지를 안 해서 요렇게 벌써 망했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보세요. 붉은 싸리가 아직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튼튼하고 좋습니다. 기온이 조금 낮아지면은 이렇게 튼튼해집니다. 이야, 저 밑에도.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제 붉은 싸리가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이렇게 느지막히 나는 붉은 싸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올라오다 보니 오늘도 정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송이 쪽으로 한번 상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꼭 듣고 건너뛰세요. 버섯이 나기 시작할 때 산행을 하시면은 버섯 균주에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온몸에 붉은 반점이 납니다. 그리고 상당한 고열에 시달리죠. 그래서 산행을 자주 안 하시는 분들은 피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의복을 잘 갖추어 입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이야, 봤다. 있다. 야, 오늘도 올라오자마자 바로 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적어요. 요거는 덮어놓고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야, 여기도 있네. 저 앞에 보이시죠? 이야, 요거는 좋습니다. 이야, A급입니다. A급. 자, 한번 보세요. 길이지 않습니까? 길 옆에 잘납니다. 자, 여기선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굽어서 그렇지.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송이가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제대로 못 올라오고 있습니다. 두 송이는 묻어놓고 오늘은 조촐하게 한 송이만 따서 내려갑니다. 그래도 오늘 능이는 보지 못했지만은 쌀이 외대 송이까지는 봤잖아요. 자, 오늘 산행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푸짐한 영상 올려드릴게요.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